우리 학교에 교표라고 할까요? 표는 그냥 이거는 이제 교장이 만드는 표인 거죠. 교구는 따로 있고,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이 뭔지 공유하는 건참 중요한 거죠. 이건 아이들과도 우리 학생과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또 질문 코너에 question and answer 그 코너에도 Q&A 코너에도 제가 몇 글자를 적었죠. 부모님이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 그러거든요. 이건 뭐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님이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아이들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흔히 그걸 감수성이라기보다는 흡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조차도 자기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들보다는 더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 그 교육대학교 사범대학이지만은 저는 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선생님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해주길 저는 바라는데, 저는 더 어려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런 자질과 품성과 갖추어진 품들이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이 이제 사랑이라 사랑하자는 말로 끝맺기가 쉽지 않은 건 뭐죠?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또 세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또 구현되어야 될지. 또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또 어떻게 또 교과적으로 공교육적으로 또 어떻게 또 실현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죠. 아마도 어쨌든 선생님께서 아 선생님이 나를 신뢰해주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여러분 그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그 관계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를 믿어주고 있어? 신뢰해주고 있어? 상당히 그거는 참 좋은 거죠. 같은 이게 동성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동성일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아, 저분이 나를 믿고 신뢰해주는구나. 그 진정한 어떤 느낌이 있으면은 함께 가는 거죠. 굉장히 그 어떤 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합적인 거잖아요. 그죠? 뭉뚱그려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과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국어, 수학, 사회과, 음악, 미술, 체육, 실감, 뭐 이렇게. 영어. 지금은 물론 이제 통합의 시대가 되었고, 융합의 시대가 되었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뭐 대학 내에서 보면은 각 교과 교육이 따로 또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융합도 이 관련한 대학원, 대학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보면 이게 또 사실 예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구태 예를 들면, 추상화와 구체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서로 번갈아가면서, 추상화에서 구체화, 구체화에서 추상화.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은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인간의 어떤 특성을 놓고 보면, 우리 아이들은 분절적인 상황보다는 통합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주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그거는 중고등학교 마찬가지인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통합교과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형식으로 되어 나오는데요. 뭐,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도, 아, 초등학교 아이들의 어떤 그런 통합적인 발달에 따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조금 섬세하고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학은 이렇게 단어마다 다 따로따로따로 가르치는데, 실제 나중에는 수학 능력은 미약한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해당 단원에서는 다 통과돼서 자랑으로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수학적인 상황이, 실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약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품절적 접근에 갖는 또 한계점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통합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통합적인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 F, G를 가르쳤을 때 전체를 한다라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계속 그렇게 뭐 고민거리만 제가 던져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충격적인 말은 아마 한 2년 전에 그 우리 학교 생활지도 관련해서 외부 교수님이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그딱한 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 한 말씀 정도는 관심이 길안 기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냥 엊그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한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프 라인이라고 할까? 이런 선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선이 이렇게 차이저렇게 성장해도 이 선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추락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참 그러니까 잘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이걸 해석해 보면 그날 이제 인성 관련한 그런 강의였는데요. 성격을 분석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아이가 잘 성장되고 부모님과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인성 교육을 받은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듭니다. 선생님이 이래서 이 아이의 인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마 그거는 그때 그 교수님께서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역할이랄까요? 어떤 중요성을 이제 언급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여겨지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저도 반성도 많이 되고 나중에 제가 뭐 강의실에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 여러분께 영상으로 강의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직접 하지만 반성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성. 영상을 보면서도 반성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는 한 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아마 엄청난 많은 거죠. 일부일 거예요. 일부, 그죠? 일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저는 제가 국어 관련해서 제가 아이들 보면 호기심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건 중요한데 호기심을 가져서 그걸 무엇인가로 만들거나 그리든 말로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 봄이 되었잖아요. 남부지방에는 우리는 중부지방에 살고 있는데 남부지방에는 꽃이 피었고, 들판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그런 지금 환경일 텐데요. 지금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그 미화여자대학교에서도 집이 멀지 않아요. 다행히도. 북한산 가까이 있는데, 앞인데, 정말 가까워요. 그럼 이제 데크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따라가잖아요. 지금 이제 나무에서 봄눈들이 이제 새싹을 피우려고 한단 말이죠. 참, 정말로 진짜,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지만, 뭐, 여기저기 눈이 나왔네요? 봄을 기다린 눈인가요? 저 눈이 나중에 더큰 잎이 되나요? 그러면 그 잎도 눈이겠네요? 그냥 지금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사실, 선생님들은 이야기꾼도 돼야 되고 시인도 돼야 되고 소설가도 돼야 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나중에 여러분 또 잠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막 지어서 하는 그런 음성작 이런 것도 제가 공유하고 할 텐데 이런 많은 어떤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저도 여러분이 성장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그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아이들 손잡고 밖에 나가셔야 된다. 토요일, 일요일 날 좋잖아요. 지금은 사실 요즘 같으면 밖에 나가도 괜찮거든요. 사람 많이 없을 때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부모님께서 어떻습니까? 지나다가 지금 새싹이 돋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켜 줄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가다가 당신 눈에 보이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지나가지 말고 그대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럼 평소에, 물론 어떤 아이 속에는 속으로 아이가 아빠가 왜 저러지? 평소답지 않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식물이니? 이게 뭐지? 이름이 뭐지? 물론 부모님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호기심이 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줄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생인데, 여러분 호기심 수준 척도가 어떨까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특정한 분야에는 호기심 척도 지수가 높을 거고, 호기심 지수란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낮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떤,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기 분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럼 높은 것들을 우리는 유지해줄 필요도 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더 길러주게, 높여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호기심. 호기심은 학습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기심은 학습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동기와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학습 동기라는 부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호기심 유발이라든지 동기 유발 이런 부분에서 도입 단계에서 그렇게 다양한 자료를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쉽진 않지만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서 또 대학생이 아닌 초등학생도 독립적인 자아가 되려고 추구하는 거죠.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때때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고,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독립적인 자아로 거듭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걸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마 스캐폴딩이라고 해서 비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자연스럽게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놔주는 거죠. 부모님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비계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내해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혼자 갈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 국어 수업과 관련해서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 조금 말씀을 드렸고, 학교 상황을 조금 연결시켜서 우리 어린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랄까요? 접근에 대한 그냥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또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지금 오늘은 25분이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 각자의 또 궁금한 점을 해소한다는 것보다는 저는 그 궁금한 점은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ready,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